안녕하세요, Y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붙박이장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거고요. 이분들을 제가 옆으로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구성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는 이게 한 12자, 한3600 이내로 거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2자짜리 장을 그리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깊이가 4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 900 얘를 일단은 빼놓고요. 얘를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2300 정도? 2200 정도 해야 되겠네요. 2200. 2200 정도 하고요. 얘를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색상을 입혀야 되니까 얘를 그룹보다는 컴포넌트로 묶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옵셋. 한 20mm 만큼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무브툴로 윗방향을 잡아주신 다음에 한 70, 한 70은 너무 많나요? 한30 정도, 30 정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다시 한 20만큼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여기에서 라인을 그려주시고, 얘를 한 30mm 정도만큼만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필요 없는 선들은 삭제. 그리고 푸시풀로 한 380만큼만 안으로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장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얘를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3. 그리고 다시 렉탱글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이 밑에다가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푸시풀로 한 20만큼만 올려주신 다음에 얘를 전체를 선택해서 얘도 컴포넌트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아서 미들 포인트를 잡아서 이 장의 중심에다가 안 잡히네요. 다시 해볼게요. 중심을 잡고 한이 정도면은 잡힐 것 같은데, 여기에 잡히네요. 예,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요. 얘를 한 30mm 정도만큼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브 툴로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옷 거는 봉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여기에서 한 50 정도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인 하나 그려주시고요. 중심 미들 포인트에서 한10 정도만 해서 하나 봉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을 그려주시고 필요 없는 선들은 삭제. 그런 다음에 푸시풀로 얘를 여기 끝까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해서 컴포넌트 그리고 얘를 하나를 카피를 해줄게요. 이 컴포넌트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컨트롤 V 그러면 얘만 따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옵셋으로 한 10만큼만 10이 너무 크네요. 5만큼만 키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심을 가르는 선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푸시풀로 한 15mm만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컴포넌트로 묶어주시고요. 이 밑에만 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케일 툴 단축키 S 그래서 살짝 요 밑에 부분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런 형태가 됐죠. 그리고 얘를 뭐 정확하진 않아도 되니까 얼추 비슷하게 해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하나 카피를 할게요. 우측 마우스 누른 다음에 플립 얼롱에서 그린. 그러면 이게 뒤집혔죠? 이 방법도 있고 아니면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이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 끝에 여기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 이게 다시 뒤집혔나 보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카피를 해서 이 꼭지점에서 얘네를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서 이동. 예, 요렇게 해서 하나가 됐고요. 이 밑에 장을 하나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얘는 그룹으로 묶도록 할게요. 그리고 높이가 한 350. 350이 너무 크네요. 50 정도 줄이고요. 한300 정도. 그리고 들어가서 푸시풀로 한 30만큼만 일단 밀어 넣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옵셋으로 한 30만큼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선 선택해서 블루축 방향으로 한 10만큼만 얘도 마찬가지로 한 10만큼만 이렇게 주고요. 안에를 뚫도록 하죠. 한340 정도만.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사각형을 일단 하나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도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는 한 20ml. 얘를 그리기 편하게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쭉 빼죠. 예. 그리고 두께를 한 20ml 정도 주고요. 그리고 옵셋으로 얘도 한 20ml 정도 그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한 20ml 정도 더 내려주시고 여기에서 여기 길이가 340이니까 한320 정도만 그려주고 옵셋으로 다시 여기서 한 20ml 정도 그리고 부시풀로 한 여기도 한19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실수라기보다는 여기서 옵셋으로 한 3mm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한 3mm 정도 주시고요. 얘를 밀어서 삭제를 해주시고 얘를 다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넣고 여기 면에 예, 이렇게 해서 장이 하나가 서랍장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밑에다도 봉을 하나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한이 정도 카피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 옆쪽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각형을 하나, 얘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사이즈가. 한 높이는 한200 정도? 200 정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얘 맞추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만약에 사각형을 그리지 말고 얘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센터에 맞춰서 그리고 이게 지금 컴포넌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얘를 키우면은 다른 것들도 다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얘는 스케일 툴로 잡아서 이동을 하면 이 컴포넌트가 이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얘네도 지금 아까 저희가 컴포넌트로 묶어놨기 때문에 얘랑 얘를 우선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낫겠네요. 여기서 카피 하나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얘를 스케일 툴로 해서 요만큼
여기 선에 맞게 늘려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카피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로 해서 마이너스 1만큼. 그런 다음에 이동 툴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면을 여기를 잡아주시면은 얘가 딱 면에 붙어서 이 객체가 이 면에 딱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선반들이 있네요. 선반들을 여기에서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 20만큼. 그리고 얘를, 얘도 컴포넌트로 묶겠습니다. 컴포넌트로 묶고, 얘를 일단은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맞추는 게 그리기가 편하겠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그리고 얘를 이동 툴로 해서 여기에다가 맞춰주시고, 나누기 7 하면은 얘가 간격이 딱 맞춰서 분할이 되죠. 그리고 이 밑에 거랑 위에 거는 사용을 안 하니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는 여기에 맞게 이동을 시켜주시면은 칸이 완성이 됐죠. 요렇게 해야 이 간격이 일정해요. 여기에서 여기, 예. 그래서 요렇게 일정하게 하나가 또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잡아서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스케일 툴 단축키 S로 이 꼭지점에 맞춰주신 다음에 얘를 이 끝에다가 밀어 넣어주시고요. 또 똑같이 지금 여기 이 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카피를 해주시고 한 요정도 맞춰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자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카피. 여기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은 스냅이 잡히죠. 예.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여기도 하나가 봉이 더 있어야겠네요. 요렇게 맞춰서 봉을 넣어주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그리는 거는 저번에 싱크대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심에 맞춘 다음에 얘를 한 20mm만큼 튀어나오게 하고 전체 선택해서 얘도 센터에다 해야 되는군요. 450 센터에다가 그리고 사각형 툴로 여기에다가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불필요하니까 지워주시고, 다음에 푸시풀로 한 20mm만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컴포넌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옵셋을 이용해서 여기서 한 2mm만큼만, 저번에 한 3mm 했는데 좀 너무 큰것 같아서 2mm 정도만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저번에 싱크대 그렸던 문처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40mm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심을 하나 잡아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위로 20. 그리고 얘는 밑으로 20.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셋을 이용해서 안으로 40. 푸시풀로 10만큼. 얘도 마찬가지로 10만큼. 그런 다음에 이 면을 선택하고 무브 툴로 키보드의 우측 방향이네요, 저는. 뭐 다른 분은 좌측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 저는 빨간 축 방향으로 10만큼. 요 밑에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으로 40. 푸시풀로 안으로 10.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0. 안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로 여기에서 10만큼. 요렇게 하면 하나가 완성이 되죠. 요거를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손잡이 같은 경우는 저번에 뭐 싱크대에 사용했던 이런 손잡이를, 이거 제가 너무 투박하게 그렸는데 뭐 요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뭐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죠. 뭐한 200콤만 20. 얘를 컴포넌트로 얘도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로 좀 올려주시고, 여기에서 한 5mm 정도만 줄까요? 선을 전체 선택하시고, 팔로우 미툴로. 그리고 면이 반전돼 있으니까 리버스 페이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셋으로 얘를 한 3mm 이렇게 해서 살짝 얘를 살짝 한 10mm 정도만. 그리고 선은 삭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 3mm. 그리고 이만큼. 그리고 불필요한 거는 삭제.
예, 요런 식으로 하나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잡아서 뭐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카피를 하고 스케일로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이 중심축에서 맞추고 이동을 한 2mm만 이동을 시켜주시면은 이 무늬 하나가 완성이 됐죠. 예. 그리고 카피 해서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예, 붙박이 장이 완성이 됐네요. 일단은 문을 그럼 하나 한두개 정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선 이쪽에다가 두고 이번에는 갤러리 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축에서 푸시풀로 한 20mm만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선택을 한 다음에 얘도 컴포넌트 컴포넌트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옵셋으로 한 40mm만큼만 일단 가주신 다음에 위로 20, 밑으로 20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네는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푸시풀로 한 10mm만큼만 일단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얘를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디바이드에서 한 너무 많으면 또 힘드니까 한 25개 정도만 25개 정도만 해주시고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일단은 삭제.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꼭지. 그리고 얘를 안내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하면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복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다시요. 전체를 선택해서 가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곱하기 24. 됐네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갤러리 문이 완성이 됐네요. 지금 이게 뒤집혔으니까 다시
요거를 자꾸 까먹네요. 옵셋에서 한 3mm, 3mm 정도만, 아니 2mm 정도만. 여기서 맞춘 다음에 부시풀로, 예,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걸 하나 또 그려보죠. 이번에는 뭐 다른 거라기보다는 그냥 민자. 저는 제일 깔끔해서 그런지 이게 제일 이쁜 거 같더라고요. 얘도 메이커 컴포넌트로 일단은 묶어주시고 한 여기서 한 2mm 빼고 다음에 한 10, 10. 너무 작네요. 20, 20 정도로 하나 그려주시고, 한요 정도에다가 얘를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맞았군요. 면에다가 살짝. 그리고 뭐한요 정도. 뭐 요런 부분은 나중에 다듬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키운 다음에 컴포넌트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높이만큼 키우고 이동을 해서 반대로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꼭지점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랑 카피를 하나 해서 스케일 툴로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딱 맞춰주시고 푸시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크게 그려졌는데, 예, 그거는 직접 해보시면서 좀 사이즈를 줄여가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냥 줄여볼까요? 그냥 생각난 김에. 한0.8 정도. 그냥 새로 그리는 게 빠르겠네요. 예, 어쨌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3 하면 또 이런 장이 설치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한 40m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 20mm 정도만 일단 이동을 시킨 다음에요. 한 20,20 정도. 그리고 높이가 한 2200. 실제로는 얘보다 조금 더 큰데, 그냥 지금은 편의상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하나를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장에 붙는 몰딩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예, 요런 식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완성이 됐네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보다 이제 손잡이 같은 경우 뭐 어떤 거로 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이 가구에 맞는 거를 찾아서 그려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미비된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하면서, 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YD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